파울을 얻어내고 파울을 주고 말았죠. 경남의 프리킥 다시 한번 이제 쿠니모토가 준비하고 있고요. 박스 안쪽으로 빠르게 밀어줍니다. 떨궈놓고 마지막 슈팅 없어요. 그대로 길게 떨어집니다. 아, 지금도 이강선이 헤딩을 가져오면서 또 골문으로 좀 더 헤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. 쿠니모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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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쪽으로 길게 반대편 길게 올라왔어요. 휘었어요. 혼자 골! 하지만 주심이 양팔을 흔듭니다. 무효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또 황성민 선수에게 또 골키퍼 차징을 또 선언하는 김호훈 주심입니다. 네. 문전 혼전 상황에서 마지막에 오른발로 강력하게 꽂아넣었던 제리치였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이광선이 황성민과 충돌이 있었습니다. 이광선을 오늘 또 쿠니모토와 이광선 이 패턴 플레이 자체가 지금 아주 약속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죠. 그 중간에는 우주성 선수도 끼어 있었군요. 마지막에 제리치가 오른발로 강력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만 골키퍼 차징 이 골은 지워집니다. 오늘은 지금 이광선 선수가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오늘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네. 최전방 또 최후방까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.